일단 사용되신 코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처음에 E-7 저는 이제 E프렛에서 5번과 4번 그 다음에 3프렛에 2번 E-7 보시면 잡았고요. 그 다음 코드가 D코드 E프렛 3번 1번 3프렛 2번 B-7 E프렛 5번 E프렛 3번 3프렛 2번 그 다음에 C Add 9th 역시 E프렛 4번 3프렛 5번 3프렛 2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3프렛 2번 이 음은 계속 진행되죠. E-D B-C 이 음은 계속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. 이 방법으로 계속 고정시킨 상태에서 코드 체인징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. E-D-C 고정된 상태에서 코드 체인징을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. 트로와 코러스의 스톡에서는 리듬 보시면 딴, 따, 업, 업, 딴, 딴, 다운, 업 이 리듬이 계속 나오거든요. 원, 투, 앤, 앤, 다운 오 다운 업 이런 식이죠. 그래서 지금 E 다운 업에서 D 코드 E 다운 업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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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마찬가지로 B 마이너 다운 C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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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코드 체인징 할 때 코드를 바꿀 때마다 업스트로크 타이밍에서 코드 체인징을 바꿔주시는 겁니다. 다운, 업, 업,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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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, 다운, 다운, 업, 업,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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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, 다운, 다운, 업, 업,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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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. 네, 이런 식으로 스트럼 패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페이저 파트에서는 곡이 조금 빠른 리듬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리듬을 좀 넣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E마이너 잡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쿵 첫박에 원 고 원 따라란 이 박자 약간 세지단 느낌으로 쿵 따라란 원 따라란 2에서 퍼커시브 N 그 다음에 3 N 다시 퍼커시브 4 N 쿵 따라란 땅땅땅 이런 식이죠. 뒤에선 4번 B마이너 5번 5번 역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. 쿵 좀 천천히 가볼게요. 아르페지오 파트를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한 연습 방법이고 이 코드 패턴에서 좀 자유롭게 또 느낌대로 또 이렇게 바꿔서 또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코드와 주법 설명 마치겠습니다.